자, 407페이지에 보시면 부동산 개발이라고 이제 이렇게 있어요. 개념을 보시면 레리 워포드라고 하는 이제 학자가 있는데요. 이 개발에 관련되는 이제 어떤 이제 저서를 이제 발간한 사람이고요. 이 양반의 논리에 의해서 개발에 관한 이제 위험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이제 인용이 돼서 출제가 되고 그래요. 그래서 개발이라는 게요, 인간에게 생활, 작업 및 쇼핑, 레저 공간을 제공할 목적으로 토지를 개량하는 것을 개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지난번에 입지할 때 설명했는데요. 이 경제 주체라는 거는 이 가게라든가요, 기업이라든가 또는 정부 있죠. 이걸 이제 경제 주체라고 그러고요. 이 경제 주체가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이 경제 활동을 해야 돼요. 이 경제 활동을 크게 나누면은 생산 또는 소비 활동을 얘기해요. 그럼 우리가 생산하기 위해서 또는 소비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은 이게 필요하죠. 공간이. 예, 이걸 만들어내는 게 개발이에요. 이게. 요걸 어디다가 우리가 이 공간을 만들 것이냐를 찾는 게 그게 입지론의 논리고. 그죠? 예. 그런데 이제 요 개발이라는 게요. 그 밑에 보면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조성하거나 또는 건축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로 조성, 건축, 대수선, 그다음에 리모델링, 용도 변경, 예, 또는 설치되거나 될 예정인 부동산을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놨죠. 다만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는 제외된다 이렇게 놨잖아요. 요게 부동산 이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그 법률 상에서 얘기하는 개발의 정의예요. 거기서 요게 출제를 한 거예요. 여러분 시험에. 그러니까 법령에 기초한 용어도 출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정도도 같이 정리가 되셔야 된다. 다만 거기서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고 해놨죠. 그거는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거 포함한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그거는 건설업에서 하는 거예요. 시공을 하는 거는. 이건 개발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조성에 의한 개량이라는 거는 뭐를 우리가 조성해 줘야 돼요? 택지. 그래야지 공간이 만들어질 거고. 여기에다가 이제 건축물까지 집어넣는 거를 우리가 건축개량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발에 따른 이 분류가 있어요. 그죠? 개발 주체라는 건요. 공공부문도 있고 사적 부문도 있죠. 민간에만 개발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요. 공적인 주체에 의해서도 개발 사업은 추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추진할 수 있죠. 이제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외관에 따라서 무형적, 유형적 이렇게 나오는데요. 무형적이라는 거는 물리적인 변형은 초래하지 않고요. 용도, 지역, 지구재의 변형이 있죠. 그린벨트 지역인데 해제를 하게 되면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유형적인 것은 이제 물리적인 변형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토목 사업이라든가 건축 사업 뭐 이런 거 하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그런 정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 밑에 가면 개발의 단계라고 해놨죠. 단계는 일단 별표 하나 하세요. 얘는 통상 이제 글자를 따면은 이렇게 내려가는 게요. 이거 글자를 딴 이유가 뭐냐면 순서를 두번 물어봤어요. 7개로 한번 물어보고 5개로 한번 물어봤었어요. 네. 그냥 내용을 이렇게 들어보시면 돼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아이디어 단계예요. 그죠? 이걸 우리가 구상 단계라는 거죠. 모든 이제 개발 사업의 시초는요, 개발업자의 아이디어로부터 출발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여러분들이 펜션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펜션. 펜션의 의미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펜션. 이 펜션이라는 게 이게 연금이라는 뜻이에요. 연금.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정년 퇴직을 해서 연금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거주하는 주택을 펜션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는 민박집으로 변형해서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자 예전과 다르게 지금은 고령화 시대고 백세 시대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고령화 인구를 대상으로 그 사람들이 거주하는 주택 있죠. 예, 그게 이제 수요가 있을 거라고 우리가 기획을 해보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게 무슨 단계다. 그게 아이디어 단계. 그래서 미국에서는 플로리다주라고 있어요. 그게 이제 지중해성 기후가 있는 데에서 남쪽에 있어서 기후가 온화하고 따뜻해요. 그러니까 노인 양반들이 선호하는 지역이고, 동남아 일대에서는 필리핀 쪽에서 이걸 많이 줘요. 그러니까 누가 고객이냐면 일본 애들. 일본에서 이 정년퇴직해서 연금으로 생활하는 사람 있죠. 연금 급여가 만약에 한 50만 엔 정도면은 여기에 거주하는데 한 25만 엔이면은 거주할 수 있대요. 그럼 나머지 돈으로 골프 치러 다니고 여행도 다니고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서 많이 짓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가 있다라고 수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기획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는 두 번째가 이거 하는 거예요. 이걸 줄여서 예타라고 얘기를 해요. 예타. 모든 개발 사업은요, 이 분석을 다 해요. 예비적 타당성 분석. 그러니까 여기는 계략적으로 분석하는 거예요. 계략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개발 사업 완성 시 예상되는 수익과 비용을 대략 계산해서 수익성을 검토하는 단계다라고 해놨죠. 근데 여기서는 1차적으로 사업성 검토를 해서 그게 사업성이 있으면 다음 단계로 가는 거고요. 없으면 어떻게 돼요? 캔슬하는 거예요. 이때 분석하는 게 그게 비용 편익 분석이라고 그래요. 그게 그거는 공영 개발이 됐든 민간 개발이 됐든 간에 다 분석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도시 계획을 수립할 때도요. 도로 하나를 새로 내느냐, 터널 하나를 새로 뚫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비용 편익 분석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용 대비 뭐가 커야 돼요? 편익이 커야 돼요, 편익이. 그런데 문제는 그거를 이제 설정을 할 때, 결정을 할 때, 어느 게더 우리에게 좀더 나은 결과를 가져다 줄수 있느냐. 이런 거 갖고 이제 부딪히는 거예요. 가끔 왜 저기 터널 같은 거 뚫잖아요. 뚫을 때 보게 되면 거기 환경론자라든가 아니면 거기 절에 사는 스님이 단식하고 뭐 이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죠. 뚫으면서 우리에게 편익은 가져다 주는데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근데 환경이 파괴되잖아요. 네, 그런 거를 우리가 절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복잡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 뭐 그런 정도 알아두시고. 그러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으면 뭐를 모색하러 가야 돼요? 이게 또 쉽지 않아요. 부지가. 개발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부지 확보가 관건이에요. 근데 토지 소유자가 안 팔면 그만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를 확보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닌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면은 이 토지 소유자를 개발 사업에 참여를 유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지분 참여하는데 이 사람은 토지밖에 없으니까 현물 출자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유도하는 방식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얘까지 확보가 되면요. 타당성 분석으로 가요. 얘는 좀더 구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적이라든가 또는 예를 들어서 물리적이라든가 또는 경제적 이런 식으로 좀더 구체적으로 분석할 때이 중에서는 얘가 제일 중요해요. 뭐가? 경제적 타당성 분석이. 여러분 시험에는 얘가 제일 중요하다고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법적인 게 중요하다. 그죠? 그래서 타당성 분석이 이루어지면요. 금융 단계로 가는 거예요. 요때 이제 그 개발 금융 있죠? 아까 여러분들이 PF라고 배우셨잖아요. 프로젝트 금융. 네, 이런 걸로 이제 자금을 조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건설 단계는 우리가 이제 뭐를 선정해서 시공사 선정해서 이제 건설 들어가는 거고요. 여기 보면은 마케팅이라고 있어요. 그죠? 마케팅. 자, 요 마케팅이라는 거는 순서가 마지막에 있어도 얘는 초기 단계부터 하는 거예요. 마케팅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그, 만약에 상가나 이렇게 지어서 분양할 때 보면요. 여기에 뭐 입점, 뭐 예정, 뭐 입점 확정, 뭐 이런 거막 붙어주죠. 예. 초기 단계부터 마케팅을 해서 분양 또는 뭐를? 임대 있죠? 예. 이거를 해야 될 때. 저게 만약에 임차자들을 확보할 때는요, 뭐가 중요하냐면, 거기 맨 마지막에 410쪽에 가면요,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중요 임차인이라고 해놨죠. 그걸 우리가 키 테넌트라고 그러는데요. 걔를 중요 임차인 또는 정박 임차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박 임차자. 정박 임차자는 우리가 앵커 테넌트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정박의 의미를 보시게 되면 배가 그 장소에 오래 머물라 그러면 닻을 내리죠. 네, 그 오랜 기간 머문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얘네는 무슨 역할을 해주냐면은 랜드마크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을 끌어 모을 수 있는 역할. 그죠? 이 건물에 만약에 영화관이 입점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영화를 보기 위해서 사람이 일도록 수요가 몰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영화만 보기 위해서 움직이는 건 아니죠. 대기할 때 커피 한 잔 마시든 뭐 하든 간에 공간이 또 필요할 거고, 끝나고 난 다음에 음식을 먹거나 술을 한 잔 마시거나 그런 업종들에 대해 다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임차자를 확보할 수 있느냐가 관건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게 나중에 그 매물 막 뭐 선전할 때 보면 그런 애들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스타 땡땡 이런 데들이 있죠. 예, 그 다음에 맥도 땡땡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걔네들이 입점해 있으면은 이게 상권의 지형이 틀려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경쟁적으로 유치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근데 걔네가 아무나 들어가진 않죠. 그래서 예전에 보면은 그 뭐 연예인 부인 되는 분이 건물을 하나 매입해서 리모델링을 했어요. 그래서 스타 땡땡 컨셉에 맞게끔 리모델링 했어요. 그 걔네가 입점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건물의 가치가 어떻게 돼요? 올라가겠죠. 그래서 차익을 남기고 넘긴 그런 사례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도 이제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순서가 이렇게 돼 있다는 것. 나중에 제목을 보고 내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그죠? 예. 그 다음에 옆 페이지에 가면 개발에 뭐라고 있냐면 위험이라고 있어요. 거기도 별표 하나 하시는 거예요. 아, 이 개발의 위험을 보면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법적인 위험이에요. 그죠? 요거는 각종 인허가라든가요. 또는 지역 주민과의 갈등이 있죠. 이런 데서 나타나는 위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이게 인허가가 지연될 수도 있고요. 허가가 떨어졌는데 캔슬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공사하는 과정에서 이게 소음이라든가 일조권 침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인근 주민들이 와가지고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 내고요. 공사 현장에 항의하러 올 때도 있어요,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항의하러 오는 시간이 있죠. 남자들은 다 출근한 거예요. 그럼 누가 와서 항의하겠어요? 부녀자가 와서 항의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남자하고 여자하고 말로 싸우죠. 누가 이기겠어요? 네. 왜냐하면 이 양반이 와가지고 일을 던져요. 그러면 남자는 논리적으로 대답하기 위해서 일에 대한 답변을 생각하고 있을 때 2가 날라와요. 그럼 일하고 일을 혼합해서 또 답변을 생각하고 있을 때 3이 날라오면서 뭐라고 하냐면 앞으로 잘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기서 뭐 답변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싸워서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아니 이 와갖고 그 포크린 앞에서 서서 항의하는데 유모차 끌고 와갖고 그럼 누가 그걸 얘기를 하겠어요. 그죠? 그러면 손실이 공사 지연에 따른 손실이 이만저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줄이기 위해서는 이용 계획이 확정된 부지를 활용하는 게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양가로 3번에 굵은 글씨로 돼 있죠. 개발업자는 법률적인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이용 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구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도 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걸 매입했다고 해서 위험이 100% 사라지는 건 아니고요.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게 여러분 시험에 한 두 번 인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무슨 위험이냐면 시장 위험이에요. 시장 위험이라는 건요. 갑작스러운 경기 침체로 인해서 분양이나 임대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이게 안 되는 거죠. 그게 무슨 위험? 시장 위험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시장 위험을 우리가 줄이기 위해서요. 어떤 거를 할 수 있냐면 그 뒤로 넘어가시면 그림 나와 있죠. 그림 상단에. 그럼 이런 거죠. 그림 보시면 여기가 100% 개발 사업이 완공이 되는 거예요. 그죠? 완공이 되면은 이게 위험이 줄어요. 개발에 관련된. 근데 가치는 상대적으로 어떻게 돼요? 높아지는데. 문제는 개발 사업 초기에는 리스크가 크잖아요. 그럼 개발업자 이 위험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뭐 하냐면 선분양하는 거예요. 선분양을 하면은 수분양자에게 개발에 관련되는 리스크를 떠넘긴다고 볼 수 있죠. 대신에 수익은 크지 않다고 봐야 되죠. 그죠? 그런 방법을 쓸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림 밑에 가면은 무슨 위험이 있어요? 네, 비용 위험이라고 있어요. 요거는 예상치 못하게요.
공사 기간이 연장이 되거나 또는 인플레 등에 의해서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비용 위험이라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줄이기 위해서 뭐를 할 수 있냐면요. 최대 가격 보증 계약이라는 걸 체결할 수 있어요. 이게 현실적으로 하는 거예요. 최대 가격 보증 계약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여기 주상복합을 짓는데요. 50층짜리예요. 이게 그러면 개발업자가 있고 여기 시공사가 있잖아요. 이걸 체결하는 거예요. 체결해서 50억이라고 사업비가 정해지면은 얘는 추가로 비용이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이 안에 다 완공을 시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다 얘가 책임을 지고 완공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비용이 추가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추가되면은 얘네가 자재를 A급보다는 B급으로, B급보다는 C급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실 시공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요. 또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얘네가 분양대행까지 맡으면은 분양가가 높게 책정이 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 후유증이 있는 게 이 계약이에요. 그래서 그 한 벌써 한 2년, 3년 됐나요? 부산에 가면은 그 L땡땡이라고 있어요. 그 무슨 이제 주상복합 짓을 때 이 방식으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 방식으로 들어갔는데 이 시공사가 이름 있는 건설사라고요. 그러니까 얘네가 이런 계약을 체결하고 이걸 할 리가 없는 거예요. 틀림없이 안에 약간의 뭐 어떤 이제 부정적인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얘네가 지어주고 뭐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됐던 적이 있어요. 지금 벌써 한 2년 되면 우리나라 사람은 기억에 다 사라지죠. 금방. 근데 그게 일상에서도 그렇다는 거죠. 듣고 돌았으면 깔끔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그게 비용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13쪽에 상단에 가시면 박스에 개발 사업에 미치는 긍정적, 부정적 영향이 있죠. 아파트 재건축 사업 시 사업성에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주는 요인이 있죠. 얘네가 다 출제된 애들이에요. 그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근데 지극히 상식적인 선에서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어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가면 개발의 타당성 분석이라고 있어요. 그죠? 요 타당성 분석에 대한 거는 예, 개요 정도만 알아두셔도 요게 타당성 분석을 가면요. 지역경제 분석이라는 게 있고요. 시장 분석이라는 게 있고 시장성 분석이라고 있어요. 요걸 우리가 시장 분석이라고 그래요. 이게 선행 분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재무적 타당성 분석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투자 분석이라고 있는데요. 이걸 우리가 경제성 분석이라고 그래요. 이게 이제 후행 분석이라고 그래요. 이게 작은 개발 사업이 됐든요, 소규모의 어떤 사업을 하든 간에 이건 꼭 이루어져야 돼요. 시장 분석을. 시장 분석을 게을리 하게 되면요, 개발 사업이 됐든 개인 사업이 됐든 간에 실패하기가 딱 좋은 거예요. 이게. 근데 요 중에서 일단 기초가 되는 게 이걸 분석하는 거예요. 무슨 분석? 지역경. 이거 순서도 물어봤어요. 단계 올바른 순서 있죠? 예, 요것도 출제한 거예요. 지역경제 분석에 보면요. 뭐라고 해놨냐면 414페이지죠. 중간 그림 밑에 있어요. 지역경제 분석이라고. 예, 거기 보시면은 지역의 경제활동, 인구와 소득, 교통망, 성장과 개발의 유형 등 대상 이 지역시장 전체에 대한 총량적인 지표를 분석한다라고 해놨죠. 그러니까 얘는 개발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해당 지역의 모든 뭐를 수요 요인을 분석하는 거예요. 요거를 이제 이야기해서 우리가 기반 산업이라는 게 있고요. 비기반 산업이라고 있어요. 여기 있는 요 기반 산업은요. 해당 지역에서 생산해서 외부로 수출하는 산업이에요. 그러니까 지역 주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주 목적은 외부로의 수출이 주 목적인 산업이에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기 울산 가게 되면요. 울산. 동구하고 서구 있잖아요. 한쪽은 자동차, 한쪽은 중공업이 거기에 근간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럼 걔네는 거기서 자동차 생산해서 그 울산이라는 도시 안에서만 소비하는 게 아니죠. 어디로? 전국 또는 해외로도 수출하는 그런 산업인 거예요. 그런 산업을 무슨 산업? 기반 산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비기반 산업은 뭐냐면요. 그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이 지역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산업을 비기반 산업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왜냐면 그 지역에 가면 뭐 식당, 의류, 뭐 제과점, 학원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건 뭐 개인 병원 뭐 이런 것들은 여기 이제 지역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잖아요.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기반 산업의 고용이 늘어나죠. 네, 고용이 늘어나면 그 사람들이 집하고 직장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할 거 아니에요. 이 서비스를.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이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그러면 얘가 만들어지죠. 그러면 그게 주인 혼자서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누굴 또 고용을 해요? 여기 종사하는 직원들을 또 고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가 성장하면 여기에 대한 수요도 같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지역은 전체적으로 부동산 수요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런 지역에 개발 사업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것처럼 우리나라 남쪽에 하면은 그 군산에 짓땡이라는 공장이 폐쇄됐죠. 그러면 얘가 급격히 줄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도 당연히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부동산 수요가 어떻게 돼요? 존재하지 않죠. 그런데 개발 사업 추진하면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무슨 분석이? 지역 경제 분석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계산 논리로요. 그러면 이 지역에 있는 그 A라는 특정한 산업이 기반 산업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계산적인 부분으로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거를 올해 시험에도 한번 나온 거예요. 그거.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걸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이제 이게 시장 분석은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여기 수요가 많다고 해서 개발업자는 모든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건 아닌 거예요. 그죠? 근데 외부로부터 인구 유입이 됐으면 1인 가구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전체 주택 중에서 예를 들어서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다가구주택 특정한 주택만 시장에 공급할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있겠죠. 그게 이제 시장 분석인 거예요. 특정한 부동산을 기준으로. 그러면 여기 있는 시장성 분석은요. 요 전 단계에서 우리가 계획을 세운 요 부동산 있죠. 얘가 시장에서 매매되거나 임대될 수 있는 가능성을 따져보는 게 무슨 분석? 그게 시장성 분석이라고 그래요. 그게 거기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굵은 글씨로 되어 있어요. 415페이지 있죠. 위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양가로 3번에 시장성 분석이라고 있죠. 1번에 보면 시장성 분석이란 개발된 부동산이 현재나 미래의 시장 상황에서 매매되거나 임대될 수 있는 경쟁력을 조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놨잖아요. 이게 여러분 시험에 한 3번인가 인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인용이 된 애들은요. 다시 이렇게 다 재구성이 돼서 나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정리 정도 해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 타당성 분석서부터는요. 이건 경제성 분석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계에서 조사된 자료를 토대로 수익관계를 따져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수익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유치할 수도 있고 그죠? 예, 그래서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다라는 것 정도. 예, 그래서 뒤에 보시면은 경제 기반 분석이라고 해서 수출 기반 모형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기반 산업이 있고 무슨 산업이 있어요? 비기반 산업. 그래서 이거는 다음에 돌아올 때 하시면 돼요. 내용이 요령만 알면은 답은 쉽게 찾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정도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이 그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면 부동산 개발 방식의 유형이라고 있죠. 예, 그래서 거기 보면 신개발, 재개발이 있을 때 거기 재개발에 보면은 동그라미 2번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정비 사업상의 구분이 있죠. 예, 여기서 이번에 올해 시험에 나온 거예요. 여기. 근데 이게 올해 나온 게 왜 올해 나왔냐? 이게 개정은 작년에 됐어요. 작년에 됐는데 작년에 출제를 안 하고 올해 낸 거예요. 툭 들어온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이번에 그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있고요. 재개발 사업이 있고 무슨 사업이 있냐면 재건축 사업이 있죠. 예. 근데 요거 말고도 뭐가 있냐면요. 그 빈집 및 소규모에 관한 주택에 관한 특례법이라고 있어요. 예. 그 법이 또 있는데 그 법도 정리를 해줘야 돼요. 예. 왜냐면 이번에 이제 정부가 이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에 대한 규제가 되게 강화되죠. 예. 근데 그 법에 기초한 이 주택 있죠. 예. 거기는 규제가 크질 않아요. 그래서 이게 대형 건설사도 그쪽으로 이렇게 예. 수익성이 좀 개선이 되면 몰린다고요. 그게. 그래서 원래는 한 25가구 단위로 그게 개발이 되는 건데 그게 50가구 정도로 볼륨이 늘었어요. 네, 그래서 그 법에 대한 부분도 명칭이 늘어났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그거는 추가로 정리하시면 될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뭐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밑에 가면 공영개발이 있고 민간개발이 있죠. 뒤로 넘기시면은 박스 밑에 양가로 이번에 민간개발 방식이 있죠. 네, 거기는 별표 하나 하시는 거예요. 거기는 시험에 또 꾸준히 인용이 돼요. 꾸준히. 그러면 그 민간개발 방식에서 그 종류 안에 가게 되면요. 그 자체개발 사업이 있고 지주공동사업이 있죠. 그렇죠? 예. 자체개발 사업은 토지 소유자가 사업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개발 자금을 제대해서 자기가 건물을 짓고 분양을 해서 수익을 다 자기가 가져가는 방식인데, 근데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줄이기 위해서 그 420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동그라미 이번에 지주공동사업이라고 있죠. 그러니까 위험을 분담하기 위해서 개발업자하고 누구하고 토지 소유자가 조인을 해서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안에서는 이제 어떤 게 있냐면요. 쭉 내려가다가 리을에 가면은 사업 위탁 방식 있죠. 421페이지 있죠. 위에서 이렇게 쭉 내려가면 자,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있잖아요. 리을의 사업 위탁 방식에다가 별표 하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가면은 토지 신탁 개발이라고 있죠. 거기다가 별표 하나 하시는 거예요. 요거 두 개를 비교해서도 출제한 적이 있어요. 두 개만. 가끔 이제 얘네들 갖고 왔는데요. 여기서 일단은 그 토지 신탁 개발이라고 있죠. 거기만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여기 이제 이렇게 보면은 위탁자가 있어요. 그리고 수탁자가 있을 때요. 위탁자가 누구냐면 토지 소유자고요. 수탁자가 누구냐면 신탁회사예요. 그러면 위탁자 명의에 뭐가 있겠어요? 토지 있을 거 아니에요? 얘네 간에 신탁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되면요. 그러면은 여기 요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 있죠. 이게 형식적으로 신탁사 명의로 이전이 돼요. 요게 소유권이 이전이 되는 방식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제 요걸 가끔씩 활용을 해요. 신탁 계약을 체결하면은 권리가 이전이 돼요. 이전이. 그러면은 얘네가 뭐를 조달하냐면요. 건설 자금이 있죠. 예, 자금은 얘네가 조달을 해요. 그래서 개발 사업을 완성을 시킨 다음에 자기들이 들어갔던 비용이 있죠. 수수료를 공제하고 누구에게? 위탁자 또는 위탁자가 지정하는 수익자가 있어요. 위탁자고 수익자는 같을 수도 있고 제3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게 토지 신탁 개발 방식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사업 주체가 누가 되냐면 신탁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위에 있는 사업 위탁 방식 있죠. 거기는 사업 주체가 누가 되냐면 토지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의 개발업자는 단순히 사업 대행에 따른 수수료만 받아요. 그러니까 분양 대행이나 뭐 이런 거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정도만 뭐 간단하게 비교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시면은 422쪽에 가면요. 거기 3번에 민간 자본 유치 사업 방식이라고 있죠. 예, 그것도 별표 하나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민자 고속도로라고. 네, 이런 방식이에요. 민간 자본을 유치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방식인데요. 예, 요 중에서 이 가장 이제 대표적으로 하는 게 이게 B라는 게 이게 빌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빌드라는 거는 민간 업자가 그 시설을 뭐 하냐면 준공을 해요. 얘네가 돈을 대서. 되고 난 다음에 요 시설에 따른 소유권이 있죠. 예, 요 시설에 따른 소유권을 정부 등에 뭐 하는 거예요? 이전하는 거예요. 자기 시설을 준공한 다음에 소유권은 누구에게? 정부 또는 지자체에게 이전을 해요. 그 이전에 대한 대가로요. 그 민간이 시설에 따른 운영권이 있죠. 예, 요 운영권을 획득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요거 글자 따면은 BTO가 되는 거예요. BTO. 그러면 이제 어떤 거냐면요. 혹시 여기서 인천국제공항 이용해 보신 경험 있나요?
이게 공항버스 타고 가면은 잘못 느끼는데요. 이 승용차로 가게 되면은 통행료 있죠? 톨게이트. 통행료가 비싸요. 예, 왕복하면은 거의 뭐 15,000원 뭐이 정도 들어와요. 그게 민자 이걸로 설치한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인천국제공항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이게 서울이나 경기대 이런에서 일로 가야 되잖아요. 그 뭐가 필요해요? 도로를 설치해야 되는데 이 도로를 설치할 때 길이가 예를 들어서 한 2, 30km 되더라도요. 비용이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게 2조 이상 들어갔어요. 도로 설치할 때. 근데 정부가 갑자기 중간에 예산 편성을 해서 이걸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걸 민간 자본을 유치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를 깔아준 거예요? 도로를 설치하고 얘네가 중간에 뭐 설치했냐면 톨게이트 설치해놨죠. 그래서 그거 사용료 받는 거예요. 그 사용료로서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는 당연히 가격이 어떻게 돼요? 비싸죠. 그래서 이게 벌써 한 3년 됐나요? 3년인가 4년 전인가? 그때 이 8.15 때 있죠. 그러니까 지금 정권 말고 전 정권이 있을 때. 그때 그 대통령이 얘기한 거예요. 8.15 때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모든 도로에 통행료를 면제해 주겠다고 발표했어요. 그죠? 그랬다가 곳곳에서 시비 붙은 거예요. 아니, 정부에서 그것도 대통령이 이거 통행료 받지 말라는데 니들은 왜 받는 거야? 갖고 싸운 거예요. 왜? 그 도로는 국가 소유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 개인 소유라고요, 얘네들.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통행료 받아야 되는 거고 투자비 회수해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때 시비가 붙은 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곳곳에 보면은 민자 고속도로가 많이 있어요. 그것도 우리나라 기업만 들어간 게 아니라 외국계 자본이 들어와서 설치한 데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시설 사용자에게 뭐를 받을 수 있어요? 예, 네,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시설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고속도로 있죠, 도로. 응? 도로라든가 터널이 있죠. 또는 공항이라든가 항만 이런 애들이 있죠. 예, 이런 시설에 주로 이 방식을 쓰는 거예요. 이 방식을. 요 방식에 대해서는 이해하시겠어요? 예. 그다음에 또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요. BTL이라는 애가 있어요. 여기에 마지막에 리스라고 해놨죠.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민간이 시설을 준공하고요. 준공하는 것과 동시에 소유권을 누구에게? 정부나 지자체에게 넘겨주는 것까지는 똑같아요. 대신에 그 대가로 정부 등은 민간업자하고요. 그 시설에 따른 무슨 계약을 체결하냐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해요. 그래서 그 시설에 따른 임대료 있죠. 예, 요거를 정부가 민간업자에게 지급함으로써 임대료를 가지고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어디다 쓸수 있냐면요. 시설 사용자 있죠? 시설 사용자에게 이걸 받을 수 없을 때. 그러니까 학교 있죠? 군인 아파트 있죠? 그죠? 대학 기숙사 이런 것도 있죠? 예, 이런 애들은 시설 사용자에게 비싸게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는 얘네가 먼저 생각해 보세요. 이 도시에서도 초등학생의 유입이 좀 많아지면은 초등학교가 좀 필요할 거 아니에요. 또 친환경 뭐 프로젝트에 따라서 뭐 초등학교를 또한두개 정도 늘리고 싶은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학교 만들려고 그러면 부지에다가 비용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게 어떻게 하겠어요? 민간 자본을 유치하는 거예요. 얘네가 학교를 지어요. 짓고 난 다음에 학교에 대한 소유권은 여기 교육청이나 뭐 여기 지자체 넘겨주겠죠. 대가로 지자체는 얘네하고 무슨 계약을 체결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일정한 약정된 기간만큼 임대료를 매달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는 수익이 확정이 되죠. 임대료가 정해졌으니까. 근데 얘는 모르죠. 나중에 사용료 다 받아서 정산해봐야 하는 거죠.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목을 갖고 생각해 보시면 될 거예요. 그죠? 요거 두 가지가 가장 대표적이에요. 나중에 이제 돌아올 때 나머지도 같이 부연적으로 들으시면 될 거예요. 자, 거기까지 들으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면 435페이지에 가면요. 부동산 관리라고 있어요. 관리는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죠.
예, 권리에 대한 의의를 보게 되면요. 뭐 소유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운영하고 유지하는 과정을 말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일부 교재에 보면 처분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배운 단원이 뭐예요? 이용하고 개발 배웠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부동산을 이용하고 개발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얘가 중요한 거예요. 뭐가? 관리가. 그렇죠? 왜 부동산은 관리가 중요하냐면 수명이 긴 재화잖아요. 그렇죠? 사람의 수명도 짧으면요. 뭐 관리의 필요성은 못 느낄 거예요. 그죠? 여기 맞은편에는 요가는 왜 가겠어요? 그죠? 어? 거기 가는 이유가 관리하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험을 합격하면은 저기에 웃으면서 살 빼러 갈 수 있어요. 그렇죠?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면은 저기를 가지 못하고 야심한 새벽에 후드티 하나 눌러쓰고 여기를 계속 뛰어다니고 있을 거예요. 그죠? 빼긴 빼야 될 테니까. 이게 체중의 증가에 어떤 그런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왜 관리라는 것이 필요하게 되느냐 이런 거죠. 모든 이 부동산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은요. 여기에 귀결이 돼요. 도시화 있죠. 그죠? 예전에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가 농업 사회였어요. 우리는 농업 국가였었어요. 그죠? 농업 국가였을 때 라이프 사이클을 보시면요. 이 지역에서 출생해서 이 지역에서 성장해서 결혼해서 아이 낳고 살다가 여기서 사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로 이주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산업화가 도래하면서 그죠? 영농 기술이 발달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인력이 남아돌고 도시화가 진전이 되면서 도시 쪽에서는 인력을 더 필요로 하는 거죠. 그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모이겠어요? 응, 도시화로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다 보니까 주거의 형태라든가 건물 형태가 달라지죠. 고층화 또는 뭐가 되는 거예요? 대형화가 되죠. 그래서 거기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뭐가 발달해서? 네, 이게 발달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엘리베이터 아시죠? 엘리베이터가 만들어진 지가 한 130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얘가 되면서 도시의 공간 구조가 수평에서 수직으로 바뀐 거예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보시면 한 60층짜리 이런 뭐 주상복합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건 분양 받을 때 딱 한번 하루 가보는 거죠. 배낭 메고 쫙 한번 올라갔다가 어이 뷰가 좋네? 그리고 다시 내려와서 여기 텐트 치고 살아야 되죠. 근데 뭐가 뒷받침이 돼야? 엘리베이터에서 올라갔다 내렸다는 거죠. 그죠? 근데 이것도 리스크 큰 거예요. 뉴욕에서 그 고층 건물 많잖아요. 근데 정전이 발생한 거예요. 정전이 되니까 무슨 문제가 있었겠어요? 엘리베이터 가동 중지잖아요. 어쩌지 비상계단 올라갔더니 냉장고며 할 거 없이 다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는 그런 대도시에서 이런 정전 사태 한 번만 잘못 발생하면 난리 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어쨌든 간에 이게 발달하고요. 그 다음에 부재 소유자 있죠. 이게 등장하죠. 그러니까 웬만한 좀 개발 호재가 있는 데 가게 되면 외지 사람 소유가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매일같이 왔다 갔다 할 수 없으니까 위탁을 주는 거죠. 대신 관리해 달라고. 그래서 이렇게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늘어났다. 그죠? 나중에 제목을 보면은 구별할 수 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뒤로 가시면은 관리의 분류라고 있죠. 예. 거기 보면은 복합 개념의 관리, 옆에 가면은 내용에 따른, 영역에 따른 관리라고 있는데요. 이게 분류해서 보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제일 중요한 거는요. 437페이지 가면 하단에 관리 방식에 의한 구분이라고 있죠. 예, 거긴 별표 하시는 거예요. 자, 그 관리 방식에 의한 구별을 보시면 자가 관리라는 게 있고요. 위탁 관리라는 게 있고요. 혼합 관리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를 왜 별표하라고 그러냐면요. 얘만 단독으로 나와요. 얘만 출제를 한다고요. 따로. 얘만. 그런데 주로 물어보는 게 이거를 구별하냐는 물어봐요. 장점하고 뭐? 단점. 일단 자관리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요. 이게 설명을 듣는 게 더 필요해요. 이 들으면 이해되는 거예요. 얘는 이게 잘 돼요. 뭐가? 기밀 유지가. 여러분이 어저께 일어났던 일 있죠? 그걸 여러분들이 오늘 와서 옆 사람에게 아무 얘기도 안 하면 여러분 집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뭐가 잘 되는 거예요? 기밀 유지가. 근데 얘는 이게 안 돼요. 위탁 관리는.
그죠? 왜 이번에 저기 뭐 항공사 그 회장 부인 뭐 갑질 사건 터진 거 있죠? 네, 그 내용이 어떻게 알려져 있겠어요? 그 집에 근무했던 운전기사, 가정부, 정원사들이 밖에 나가서 얘기를 해준 거야. 그러면서 알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안 되는 거야? 기밀 유지가 안 돼요. 근데 이 자가관리를 하게 되면요, 단점이 뭐냐면 이게 떨어져요. 뭐가? 전문성이. 그죠? 소유자가 모든 걸다뭐 전기나 뭐 이런 걸다할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얘네들은 뭐가 뛰어나요? 이게 뛰어난 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냐면 얘 장점이 얘 단점이 되고요. 얘 장점이 얘 단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거기 있는 거를 지금 외우려고 하지 말고 돌아가면서 자연스럽게 정리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얘는 이제 과도기적인 관리라고 그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종합적인 관리 있죠? 응? 부동산을 관리할 때 종합적인 관리는 자관리, 위탁관리 중에서 누구의 장점이 되겠어요? 종합적인 관리. 종합적. 아니, 표현을 하세요, 표현을. 뭐, 아니, 틀린다고 제가 여기다 거울 갖다 놓고 반사를 시키겠어요? 뭐를 하겠어요? 그냥 얘기하면 되죠. 그죠? 여러분 얼굴은 안 나온다니까요, 글쎄. 응? 이거. 자, 참고로 지금 여러분 집 관리 누가 해요? 여러분이 하잖아요, 여러분이. 예전에는 여러분이 어렸을 때는 여러분이 부친이 관리하셨을 거라고요. 그죠? 그 양반이 집 계약도 그 양반이 했고, 대출도 그 양반이 받았고, 그 집에 어떤 뭐 파손된 게 있으면 그 양반이 다 수리를 했을 거란 얘기예요. 그죠? 이게 자가관리라고요. 요 자가관리가 단독주택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가장 전통적인 방식이에요. 단독주택 관리는 누가 해요? 다 소유주가 하잖아요, 소유주가. 그러니까 종합적인 관리는 얘의 장점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시험에도 답으로, 지문으로 나온 거예요. 여기 있는 자가관리는 얘도 잘 되고 이것도 가능하다고. 이게 출제한 거예요. 그리고 또 틀린 지문으로 위탁관리가 이게 된다 그러면 틀릴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답을 유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 정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착각할 수 있는 것 있죠? 예, 그런 것들을 출제자들은 선호하는 거예요. 착각할 수 있는 내용을. 그러니까 그런 것만 잘 유념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가관리는 가장 전통적인 관리 방식으로요. 단독주택이라든가 소규모 건물 있죠? 예, 거기에 주로 쓰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내용을 기초하시면 되겠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440페이지 가면 부동산 관리 활동이라고 있죠. 예, 지금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운 건 뭐냐면 일본의 건물 관리 있죠. 예, 거기에 관한 내용이 소개가 된 거고 거기에 있는 관리 활동은 미국에 가면은 부동산 관리 회사라고 있어요. 걔네들의 업무에 대해서 소개가 또쭉돼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나중에 그 이쪽은 우리가 후술해서 정리해드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는 어디로 조금 가보시냐면 마케팅이라고 있어요. 453페이지에. 그래서 한 5분 쉬었다가 여기 조금 더 하고 마무리해드릴 테니까